SPC 사건에 불타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. 안타깝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겠지만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루에도 노동자들은 수십 명씩 각종 프레스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죽어나갔었다. 평소엔 관심도 없었으면서 언론이 옛다고 크게 띄우면 그 짓에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 마냥 행동하는 거 꼴보기 싫다. 치킨 잘만 먹다가 어느 날 닭 도축 다큐멘터리 보고선 닭이 불쌍해 치킨을 못 먹겠어라고 하는 것 같다. 비유가 그게 아니지. 어? 비유가 그게 아니지 이 사람아. 어쨌건 이런 애들 특이 불같이 타오르다가 한 달도 안 돼서 다 잊고 치킨 잘만 먹는다. 파리바게뜨 최고 매출일. 알바만 5년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랑 케이크 파는 매출이 1년치를 웃돌아요. 구라갔죠? 진짜예요.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. 존나 많이 팔려요. 이번 크리스마스 빵은 다른 곳에서 한번 사 먹어보는 거 어떨까요? 좀 인상 깊은 또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. 그 서울대. 서울대 학생이 이런 글을 씁니다. 파리바게뜨 요즘 진짜 맛있어진 것 같아요. 빵 맛은 밀가루랑 소금이 결정짓는다고 해요. 원래 저는 밥을 더 좋아했거든요. 서양인들은 어떻게 빵만 먹고 살까 했는데 제가 유럽 여행 도중에 빵을 먹어보고 깨달았습니다. 빵이라는 게 말이죠. 화강암이 아닌 석회암질 물, 천일염 대신 암염, 품종, 각각 다른 밀가루를 써서 빵맛 자체가 달라버리더라고요. 유럽 여행 중에 먹었던 빵이. 그래서 요즘은 파리바게뜨 빵맛 개선이 많이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좀 달린 최근에 어떤 그런 화두가 됐던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봐요. 그래서 저는요 불매운동 누구도 강요 안 했으면 합니다. 서로 각자 갈 길 가면 되는 건데 굳이 참견지라는 게 어느 쪽인지 생각을 해봐요. 먹기 싫다는 글을 쓰면 자유로운 불매인이고 먹고 싶다는 글을 쓰면 쿨찐이니 세상을 모르니 빵맛도 모르니 하면서 온갖 고나래지라는 댓글이 다 달려요. 니들은 윤리 경영을 중요시. 왜 그러나 너? 어? 둘이 노는 거야. 둘이 놀아? 먹기 싫다는 글을 쓰면 자유로운 불매인이고 먹고 싶다는 글을 쓰면 쿨찐이니 세상을 모르니 빵맛도 모르니 하면서 온갖 참견지라고 댓글이 다 달리네요. 당신들은 윤리적인 경영을 중요시하나 보죠? 난 내 취향과 접근성을 중요시합니다. 당신들은 언론 보도에 공감하나 보죠? 남도 좀 더 지켜볼게요. 근데 왜 나를 가르치려 들으세요? 불매할 거면 하세요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. 서울대라서 뭐라고 할 말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. 예. 이게 사람 출신 이게 좀 약간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고 나면은 그런가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? 각자 알아서 판단할 가치이고 하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남의 취향에 대해서 참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예. 불매운동 하라면 하라고 하죠. 불매운동 할 테면 하라고 하죠. 다만 이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불매운동 사먹지도 뭐 쳐다도 보지도 맙시다. 삼립이 주관하고 있지 않는 다른 빵 회사 뭐 이렇게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건 좋겠지만 각자 개인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지 그쵸. 예, 남한테 강요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. 예,
프랜차이즈라는 거 특성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, 그리고 망할 거면 같이 망하자, 뭐 이런 특성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. 프랜차이즈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, 경영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, 예,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, 안 드실 분들은 안 드시고, 예, 드실 분들은 드시고 그럼 되는 거죠. 낮술 처먹고 운전한 사람의 저기 블랙박스가 떴어요. 저 차가 뭐야? 이 차 후진해? 뭐야? 아, 나 이거 봤었어 이거. 아,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제 뭐야? 얘기를 하려고 딱. 아, 야, 근데 일단 차부터 붙은 거 떼야 되겠죠. 예, 차부터 떼놨는데, 주차 또 왔다. 나 또 후진 도망가는데, 계속. 뭐야? 이거 뭐야? 참나. 허허. 이 짜증 확 나겠네. 허이, 밀지 마라. 아우디를 긁고 6만원을 냈다고? 그게 이 여성분이랑 무슨 상관이야? 오늘 아우디 차량을 긁었어요. 다행히 그냥 딱 차 수리비 6만원만 받아가시더라고요. 안전운전하라고 웃으면서 가주셨어요. 요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었는데 요즘에도 이런 천사같은 차주가 있다니 신기하고 감동이었어요. 저도 착하게 살아야죠. 아, 이분이, 이분이 뭐 BJ분인가요? 그래요? 예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애플 펜슬을 중고거래로, 직거래로 어떤 여성분한테 샀는데, 애플 펜슬 박스에 씌어져 있던 이게 본인이 신던 스타킹 아닌가? 니삭스? 스타벅스 직원인 여자애한테 샀는데 상자에 오니까 이상한 거로 포장돼 있더라고. 두 짝이길래 설마 했는데 끝에 많이 말린 거로 봐서 새 것도 아님. 포장 씌울 건 없어서 급하게 스타킹을 한 듯. 이발년 몇십만 원 내고 얼마 이득 본 거냐? 기계예술의 달인 여러분이 몰랐던 수익 바늘의 진실.
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. 이 혈관에 바늘이 들어있으니 절대 움직이면 안 되겠지. 모르고 움직였다가 바늘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지? 혈관에 주사를 넣을 때 이렇게 뾰족한 주사 바늘을 넣는 것은 맞아. 하지만 혈관에 주사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도입침이라고 부르는 이 뾰족한 주사 바늘은 빼버리는 거야. 그럼 젤코라고 불리는 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만 남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살짝살짝 움직이는 건 가능. 모르고 움직였다고 바늘이 튀어나올 일도 없어. 하지만 너무 오래 구부리고 있으면 젤코가 접혀서 주사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. 여러분이 몰랐던 수액 바늘의 진실. 어, 뚫는 용도로만 쓰고 그게 바늘이 빠져나오면은 말랑말랑한 재질로 돼 있는 플라스틱이 우리 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네. 어, 존나게 구부려야겠구만. 그러면 이제부터 뒤졌다. 이제 바로 구부려줄게. 몰랐어. 어, 나 처음 알았어. 팔 안 펴줄게. 넷플릭스에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혹시 오늘은 내가 숨겨진 명작을 찾지 않을까 기대하며 열심히 탐방을 하다 썸네일들 보다 어떤 영화를 보게 됐다. 아니 드라마를 볼까? 넷플릭스 시리즈를 한번 봐볼까? 아 저 예능 재밌다는데 저거 볼까? 근데 오늘 마무리를 장식해줄 완벽한 게 보이지 않아서 시간만 버리다가 이렇게 포스터만 보고 고르면 날색했다 싶어서 일단 끌리는 걸 들어가서 틀었다. 근데 내가 생각하던 느낌이 아니라 난 좀 더 몽글몽글한 몽화적인 분위기를 바랬는데 이거 너무 현실적인 분위기 같아서 이걸 제끼고 다른 영화를 틀었는데 이게 뭔가 또 주연 배우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다른 드라마를 틀었는데 각각의 어떤 이유들로 지루한 느낌이 들고 뭐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. 근데 이걸 비유를 풍요 속의 빈곤이란 이런 것인가? 우리는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걸까? 넷플릭스를 예로 들었네요. 수많은 사람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. 수많은 컨텐츠가 있지만 내가 볼 게 없는 것처럼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무수한 행복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을까? 새로운 걸 하다 보면 당연히 즐겁고 신나겠지만 그것도 처음뿐이잖아. 두 번, 세 번 반복하다 보면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. 넷플릭스에 수많은 명작이 있지만 아까 본 영화니까 보기 싫은 것처럼. 야동고로는 나갔네. 오신에서만 영화가 나오고 그 시절에 조금이라도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행복하게 봤지만 그땐 그 영화보다 재밌는 게 수백 수천 편은 있는데도 나는 공허함을 느낀다. 이걸 고르면서 느낀 건 사람에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든 없든 자기 처지에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. 과연 매일매일 한우에 매일매일 킹크랩 오마카세에 파인다이닝을 먹으면 행복할까? 행복하죠. 아 맞네. 당연하지. 그럼요. 행복하지. 그거를 먹고 나면 아 이런 걸 먹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.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 받고 막 그러다가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진짜 돈 모아다가 염끌해갖고 해외여행 한번 쓱 갔다 와요. 갔다 와서 그 채워지는 내 마음속 안에 이 풍요로움이 그게 나를 숨쉬게 하는 거고 그게 나를 돈 벌게 하는 거예요. 돈 많으면은 무조건 행복합니다. 돈이 최고의 행복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돈이 많으면 그만큼 편해지는 거죠. 예. 그죠? 그리고 남을 보면서 내가 행복하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조금 돈이 많은 상황이 와요.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누리는 것들을 아둥바둥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는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고요. 식사가 끓고 있습니다. 이게 뭔데? 뭐 시켰는데? 좀 파스타. 파스타? 주영아! 밥 먹자! 밥 먹으면서 하면 안 되나? 그건 안 되죠. 식사하고 하십시오.
아니 밥 먹으면서 하자. 예? 밥 먹으면서 해. 아 먹방은 따로 해야 됩니다. 아 그러면은 안 불게 할 수 있어? 먹고 아니 안 불 수 없을까? 아니 먹고 다시 하면 되죠. 아니 먹고 어떻게 다시 해? 네? 먹고 어떻게 다시 해? 왜 먹고 다시 하면 돼요? 그래? 먹고 다시 하면 되죠. 알았어 먹고 와서 할게요. 예. 자, 메뉴가 뭐예요? 여기 해물, 해물 파스타. 저는 이제 알리오 올리오. 요거는 이제 불닭 크림 수제비. 스테이크가 다 나갔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. 야, 이거 탄수화물 3 조합은 조금 그런데 주영이도 살 빼야 되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? 어차피 이거 다 이거 세 개 합치면 1인분이에요, 형. 이거 한 젓가락 먹어 없어요. 양 보세요. 한 젓가락 먹어 없어요. 탄산 기강 잡는 윤태훈의 먹방 재밌게 보십시오. 유튜브 왕만홍들아. 일단 먹읍시다. 먹고 산책 갔다 올게. 적당하게 먹으세요. 아저씨 한 분씩. 네. 너나 적당하게 먹으세요. 너? 응. 너? 오빠. 존중해. 주영이 많이 무? 많이 먹어. 너 이거 해물 먹지 않니? 응. 그래 너 이거 먹어. 나 알리올리오가 내 스타일이거든. 응. 내가 딱 좋아하는 거야. 헐, 어떻게 아셨어요? 혼잣 말이야. 과한 리액션 하지 말자. 감사합니다. 요즘 굉장히 좀 저 여러 가지로 어떤 그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, 주영이가. 예. 어떠세요? 예? 좋아해요. 예. 야, 이 보세요. 알리올리오. 개새끼. 야, 이 개새끼네. 이거 이게 진짜 이거 개새끼네요, 이거. 예? 이게 왜 개새끼냐? 이 면이 이거 알단테입니다, 알단테. 알단테라고 아실라나 모르겠네. 여러분들 뭐 알단테를 알아요? 예? 예? 에야, 이거 예? 아셔야지 알단테를. 알단테 아니에요. 알단테 가운데 심이 살짝 흰색. 알단테야. 알단테예요. 파스타에 대해서 뭘 알아? 아니 파스타 파알못 아니야 이거. 오빠 뭘 아세요? 알단테인데. 오빠 혹시 뭘 아세요? 뭔 소리야? 알았어요. 셰프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. 이야, 정말 기름지네요. 알리올리오 제일 좋아하는 파스타예요. 원래 내가 좀 저 토마토 파스타 좋아하다가 크림 파스타 예 가다가 나중에 이제 로제를 좋아했는데 진짜 파스타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의 특 기름 파스타를 고릅니다. 예 알리올리오. 감사합니다. 와, 초코 알단테 스티커를 천 개를 아이고 감사합니다. 스티커 천 개를 알람권 14일. 야 너무 고마워. 방송 열심히 하라고 알람권 사라고 스티커를 준 거야? 많이 드십시오 형님.
아이고 우리 에스에이콘이 굿바리게를 아유 이게 뭐야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이건 먹어보자. 이게 뭐? 해물 파스타. 예. 해물 파스타. 솔방울 오징어 들어가 있네. 솔방울 오징어 이게 무슨 오징어인 줄 알아요, 여러분들? 많이 드십시오, 형님. 이거 대왕 오징어 있잖아요. 대왕 오징어라고 굉장히 짬뽕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. 대왕 오징어. 요만하게 큰 판이 있어요. 50cm, 30cm. 가로 50cm, 세로 30cm 뭐 이렇게 돼 갖고 그걸 밀가루에 해가지고 막 빡빡 빨아요. 냄새가 안 나게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칼집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사실 뭐 좋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가 먹으시고 난 이제 쉬림프를 먹겠습니다. 이게 맛있는데 이거? 제가 요즘 주영이를 두영이라고 불러요. 김두영. 이름이 나 아니 뭔가 좀 남자애 같아가지고 김두영. 두영아. 아이고.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너? 이거 왜 이렇게 잘 먹어? 야 떨어지자마자 이거. 안 돼, 안 돼. 먹은 건데? 잠깐만. 이미 해쳐버렸는데? 야, 떨어지자마자. 야, 이거 먹으면. 아니, 내가 헛치면 안 되겠다. 야, 미안해, 미안해. 저 며칠에 가서 물 먹어. 물 먹어, 가자. 괜찮아, 제가 물 먹을 거예요. 어렸을 때 막 김치도 먹었어요. 나 김치 먹다 떨어졌는데 먹고 그랬어. 바다 안녕. 야, 새로운 메뉴가 있네요. 야, 근데 진짜 그 파스타 이거 솔직히 파스타 이거 많이 남겨 먹는 건데 이렇게 담치 같은 거 넣어주면서 홍합 들어갔다고 생색내고 그러면 안 되죠. 이 담치죠, 이거 홍합이 아닙니다. 홍합은 더 크죠. 이 담치잖아요, 담치 짬뽕에 들어가는. 그러지 맙시다. 가운데는 뭐냐면요. 가운데는 요즘 좀 MZ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되세요. 예, 불닭 크림 수제비라 그러네요. 수제비.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청년 음식 탑3 떡볶이 파스타 마라탕.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어, 특이한데? 어우 맵다. 좀처 앉아서 먹어라. 엄상용 닮은 돼지려나. 네. 이게 티즐은 유자가 제일 맛있어요. 제가 레몬, 유자, 자몽 뭐 다 먹어봤는데 티즐은 유자가 갑입니다. 티즐 유자 맛이 예전에 그 미국 음료 아리조나 그 맛 나요. 티즐은 무조건 유자를 드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제로 슈거거든요. 제로 슈거 그래서 0칼로리인데 요건 이제 그 스파클링이에요. 티즐 스파클링 유자 그린티인데 요즘 가격이 좀 나가고 요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그냥 티즐 오리지널 예 스파클링 아닌 오리지널을 유자로 드시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. 그거 먹어보면은 약간 그 느낌 나요. 진짜 홍차 느낌도 살짝 나면서 아 티즐 괜찮은 진짜 최근에 먹었던 음료 중에 가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티즐이 홍차 음료죠. 홍차 느낌이 아니라. 그리고 근데 대박인 거 알아요? 그건 칼로리가 거의 100칼로리예요. 그거 하나에.
500 기준 230인가? 아, 230. 근데 얘는 0칼로리고. 이게 더 싸요. 어, 이게 더. 0칼로리 더 싸요. 어, 이게 더 근데 맛이 더 나네. 랄프도 좀 먹어야 되는데? 예? 랄프 아, 먹었어. 아니, 갖고 와봐. 예? 갖고 와봐. 아니 그냥 하나 줄게. 일로 와봐. 복숭아, 복숭아도 맛있어. 랄프야, 이 젓가락만 맛있던데요? 갖고 와서 그 분홍색? 가져가. 이거 우리 저 입도 안 됐어. 젓가락도 안 들어갔어. 개인 젓가락 안 들어갔어. 좀 많이 매워 보이네. 그리고 앞접시도 하나 갖고 와. 면도 좀 덜어줄게. 다른 것들도. 어. 아, 짬처리 아니야. 이거 줘도 돼. 상관없어. 아니 뭘 줘도 상관없어. 가장 깨끗한 걸 주는 거지. 아, 근데 알리올리오가 진짜 나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너 이거 할 줄 알아? 당연하지. 나 파스타 완전 잘해. 일로 와. 돼. 조금만 주세요, 조금. 내가 왜 살이 쪘겠어. 너무 지금 시켜먹고 해먹고. 아우, 저거 매콤하다. 저는 이 커플 1년 6개월 봅니다. 우리는 견고해졌습니다. 그 누가 뭐라고 하건 우리는 견고해졌어요. 산전수전을 겪어서. 왜 이렇게 아는 척하세요? 처먹는 짬밖에 없으신 분이. 아, 이거 파스타 할 줄 아는 집이네. 맛있네 이거. 평소에 시키던 그 집 아닌가요? 매워. 맛있네요. 네, 오빠 내일 바이크 타고 응. 한남동 가고 싶어. 한남동? 응. 그 왜 가? 약간 도심을 느끼고 싶어. 혼자 가라. 그럼 집어먹는 거 모자 베이컨인가요? 진짜 혼자 갔다 와도 돼? 혼자 가. 아! 이런 말 드리게 뭐하지만 형님 찐팬인데 먹는 모습만 보면 정 떨어져요. 아, 진짜요? 감사합니다. 그게 그 목표예요. 예. 먹는 모습을 보면 정 떨어진다고? 그럼 먹을 때 안 보시면 되죠. 건더기 좋다. 그 꽈추 형이 그러는데 남자 정력은 장어 꼬리 이런 거보다도 돼지고기도 좋대. 아르기닌 성분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기닌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더 좋대. 아 그래? 돼지 꼬리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대. 돼지 꼬리가 장어 꼬리. 무슨 미식가인 척하는데 그냥 배달 음식 인스턴트 전문가인. 아니야, 푸드 칼럼니스트야. 솔직히 나 이 메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. 무슨 유도저도 아닌 맛이긴 해. 처음 먹어. 차라리 파스타 면 말고
여기 생겨 있는 거 있잖아. 솔방울 좀 생기고 막 그런 것들. 그런 걸 넣는 게 낫지. 귀찮아서 맞는 게 아닐까? 라는 생각을 해봐요. 빨리 익힐 수 있고. 그렇지. 아니 맛은 있어. 맛있다니까. 맛은 있다니까. 근데 이 메뉴가 만들어진 이유가 내가 봤을 땐 귀찮아서 한 것이 아닌가. 이거 이 집에서만 팔아요. 오. 자기 나름 개발 메뉴네. 아 그래? 사무명도 이거예요. 아 그래? 이게 주력 메뉴인가 보네. 골고루 맛있네. 다 평균. 다양한데 이 실제로 저렇게 쉽게 이처럼 호들갑 떨면서 안 먹지? 다 방송 컨셉이지. 새우 보세요, 새우. 응? 맛있네. 비빔으로 보내주세요. 월요일날 아빠랑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먹어주면 안 돼? 이건 모아주면 안 돼? 아빠 반응 보게? 아빠 반응 찍어서 싸가졌다. 카페에 올리게? 응, 아빠 반응 찍어서 카페에 올리게. 패스. Get out. 너무 말심해. 꺼지라니. 이 정도면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동물 키우는 동물 애호가 아니냐? 집에 키우는 개가 주는 느낌인데? 커피. 뭐 더 줄까? 마실까? 아. 잘 먹었습니다. Fucking great. 맛있어. 아. 어, so good. 맛있구만. 미친 자식들, 죽어 마땅한 새끼들. 후형 결혼식 하기 전에 운동. 아 씨발년들. 아니 미친 새끼들, 뭔 씨발 F1 열었냐? 이 개새끼들아! 상렬의 새끼들 진짜. 자동차야. 패 죽여버리고 싶다. 자동차야 저거. 미친 양카 새끼들. 어우 징글징글하네. 이 시간만 되면 경주를 하는 것 같은데 저런 거 못 들으셨나요? 인천에 양카 타는 새끼들이지 뭐. 여기서 이제 저 송토 가갖고 토스나 쳐먹고 지들끼리 그냥 어 담배나 뻑뻑 피면서 그냥 키우. 그러겠지. 이런 개 자식들. 지나가시나 하던 남자들 몸잡을 내 소리치고 있노. 아 미친 양카 새끼들. 아 너무 싫어 진짜. 아 송토라고. 어 송토 닫았어요? 진짜? 인천에 그 마개인들만 알고 있는 그 핫플레이스거든요. 양카 새끼들이랑 예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그 송토라고 송토 토스트라고 있어요. 뭔 소리야 송토 토스트 간지가. 내가 올해 저 초중순에 갔었는데 뭘 없어졌대.
그냥 오픈 같다고 차쟁이들의 드라이브 성지 인천 맛집 송도 토스트.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. 네, 수고하세요. 여러분들 비주얼 보셨죠? 토스트 비. 여기 이제 그 토스트랑 꿀차라 그래갖고 녹차에다가 이렇게 꿀타 갖고 주는 건데 그거 맛있더라고. 꿀녹차 맞아. 비주얼 장난 아닙니다. 마기인들은 다 아는. 예. 여기가 성 여기가 닫을 리는 없는데. 아니야 지금도 있어. 아 이거 봐 6월달에 올라왔잖아. 계속 여기는 계속 돼. 어 여기는 계속 돼. 철거했다고 진짜? 형이 봤던 영상 바로 밑에 있어요. 아 진짜로? 네. 바로 밑에 있잖아요. 7월달 철거했다고. 아니 좀 전에 검색했던 거 거기에. 아 네, 그러네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태훈입니다. 저 지금 어디에 나왔나? 이 송도 청년선언을 등산을 왔는데요. 여러분 드디어 송도 토스트 가게가 없어졌습니다.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0년이 넘게 있었는데 야 진짜 역사의 뒤안길로 갔네요. 송도 토스트 노정사장님 근데 나 수고했다. 야 아이고 아쉽네. 김포로 그대로 갔다는데 이게 김포로 갔대. 예. 헛기침해서 죄송합니다. 미안합니다.